먼저 소수형 평가 인터미디에이트는 중급 이런 얘기입니다. 중등 정도의 중간 정도의 난이도 인터미디에이트. Ben are from 뉴욕이 아니고 당연히 Ben is from 뉴욕이고요. 그다음에 Sue and I don't know him. 뭐 이딴 게 어딨습니까? Sue and I don't know him. Sue and I 안만 길어봤자 we니까 we don't know him. 우린 걔를 몰라. What does he do on Sundays죠? 그는 무엇을 하니? 여기에 있는 does하고 it는 종류가 다르다. 얘는 조동사라고 했고요. 얘는 복은 얘는 하다란 뜻을 가진 뭐다? 본동사라고 설명을 드리죠. 오케이. 계속해서 뭐 math teacher, homeroom teacher, English teacher 전부 다 공통점은 teacher인데 뭐 담임 선생님과 수학 선생님과 영어 선생님이 있습니다. 자, who is your homeroom teacher? 여기 있네요. 그러면 your homeroom teacher가 뭐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she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the woman 해도 되는데 the woman이라고 하면 되게 원어민은 어색해할 거예요. 틀리진 않았습니다만 당연히 she라고 쓰는 게 좋겠어요. She is next to 그 다음에 math teacher 지금 사진에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math teacher 같은 이 명사를 그냥 이렇게 쓰진 않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뭘 써야 되겠죠? She is next to the math teacher. 그다음에 she wears 자 안경 끼다라는 표현할 때 the가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필요 없겠죠? Wear glasses. She wears glasses. 뭐 무난하게 잘했습니다. 잘했네요. 뭐 사소한 몇 가지 사소하다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 우리가 지금 관사를 배우고 있는 상황에서 관사를 시험치고 있는 상황에서 관사 얘는 뭐 틀렸다고 볼수 없는데 여기 더를 뺀다든지 여기를 더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감점 요인이 될수 있겠어. 더 글래시스를 포함하라고 했네요. 예. Where's 그러면 더를 여기 왜 더를 넣으라 했지? 조건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더가 있는 건 선생님이 틀렸다고 할 수가 없겠네요. 예. 여기에 조건에 따라서 자 근데 더 워먼도 넣으라고? 더 워먼을 그러면 넣어라. 그러면 그 여자 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걸 하라는 얘기네요. 이걸 다 넣으라 그러면 그녀는 누구 옆에 있는 그녀는 이걸 아 이거 조건을 선생님이 안 보고 얘기했네요. 그러면 이걸 이 조건을 포함시키려면 그녀는 여자라는 말 넣으란 말이에요. 그 여자. 근데 그 여자는 여잔데 어떤 여자냐? 어디 옆에 있는 수학쌤 옆에 있는 여자다. 이걸 하란 얘기네요. 그렇죠. 그녀는 수학쌤 옆에 있는 여자고 그 다음에 안경 끼고 있다. 이거 하란 얘기네요. 그러면 she is 더 뭡니까? 뭘 것도 없는 얘기인데요. She is the woman. She is the woman. She is the woman. 오케이, 그러면 그녀는 그 여자입니다. My homeroom teacher is the woman. Woman은 woman인데 어떤 next to the best teacher. 하고 마침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녀는 안경 낀다. She wears the glasses. 이거란 말이에요. She is the woman next to the math teacher. She wears the glasses. 그녀는 수학 선생님 옆에 있는 여성분이에요. She is the woman은 woman인데 next to the homeroom, math teacher. She wears the glasse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또 다른 거 볼까? 여기서 보면 돼, 이제. She is with the glasses. 뭐 이런 건 없고요. The woman is next to the math teacher. 뭐 요거는 살릴만한데요. 얘는 she wears the glasses. 그녀는 뭐, 이 표현, 이런 안경 낀다는 표현은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She is wearing the glasses and she is the woman.
여기다가 next to the math teacher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녀는 여자다 이러지 말고요. 수학 선생님 옆에 있는 여자다 이러면 깔끔해졌을 텐데.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고요. 네, 이거는 틀렸습니다. 예. Next to 뒤에, next to the math teacher. She is the woman next to the math teacher. 그녀는 수학 선생님 옆에 있는 여자다라는 말을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요 문장과 요 문장을 쓰면 조건에 맞게 표현하는 게 되겠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물론 많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게 지금 풀려가지고. 내 이름 자기소개합니다. My name is Tony. I am 17 years old. I like fun, fast music. 난 재미있고 빠른 음악 좋아하고. I don't like classical music. 난 클래식 음악 안 좋아하고. I read and read all and all. 아, 독서한다. 취미는 독서고. 좋아하는 음악은 빠르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음악 좋아하고. 클래식 음악 안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네요. His name is Tony. He is, 안녕하세요, 17 years old 하면 되겠고요. He likes fun, fast music 하면 되겠고요. He likes fun, fast music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he doesn't like classical music 하면 되겠고요. He reads and reads all day long 하면 되겠네요. 17 years old likes fun fast music. He doesn't like. He reads and read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Years likes doesn't like music.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advanced. Advanced는 고급을 advanced라고 얘기합니다. 좀 난이도가 높은 거. 그림 보고. 오케이. 그래서 does he like baseball? Yes, he does. 야구 좋아하니까 야구공과 야구 장갑을 글러브를 끼고 웃고 있겠죠. 그다음 do they read books every Sunday? 매주 그들은 뭐 매주 일요일마다 독서하냐 그랬는데 독서하는 애도 있지만 독서하는 애 아예 없네요. 그래서 그림 그리고 있네요. No, they don't 하면 되겠죠. Then의 뜻은 뭐다? 그렇다면 이 말이죠. 독서를 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을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란 뜻이고요. 독서를 하지 않는다면 What do they do every Sunday? 일요일마다 뭐 하는데? They drawing picture 이런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에 무슨 시제로 물었어요? 그럼 대답. 자, 현재 시제를 왜 물었냐? 이게 팩트 체크니까. 그럼 대답도 당연히 무슨 시제라 해야 돼? 현재 시제라야죠. 이거 틀렸네요. They draw 해야죠. They draw. 그 다음에 이 명사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나요? They draw 뭐 pictures 하든지 a picture 하든지 이 관사에 대한 얘기인데 관사 안 쓰고 명사 picture처럼 셀수 있는 명사를 관사 없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어딨냐? 여기다가 더를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그림 그린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They draw pictures가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They draw pictures. 자, 여기에 이렇게 진행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Who is the girl in the green dress? 아, 색깔이 안 나오네요. 그쵸? 근데 그린은 아니라도 드레스를 입은 애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결국 누구 얘기한다? N 얘기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얘는 드레스가 아니잖아요. 셔츠와 팬츠죠. 그래서 Who is the girl in the green dress? The girl is 자, the girl in the green dress. 그린 드레스 입고 있는 the girl.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색합니다. 물론 틀렸다고는 하지만 감점 요인이 됩니다. 이럴 때 당연히 뭐라고 했나? She is an 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대명사를 쓸줄 아냐라는 걸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The girl is an은
뭐 틀렸다고 안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에 따라서 틀렸다고 당연히 안방기려봐서 해야 대명사 써야 인칭 대명사 써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녀석들 볼까요? 오케이, yes it does. No, they don't. 아주 깔끔하네요. 틀렸고요. She's an. 오케이. 이렇게 절대 안 됩니다. Yes, he does. No, they don't. They draw pictures. And is in the green dress. 자, 이거 어떤 얘기냐? 초록색 드레스 입고 있는 애 누구야? 그랬더니 애는 초록색 드레스 입고 있어? 뭐 괜찮네요. 괜찮네요. 틀렸지 않았네요. 감점 요인 없겠습니다. 오케이. 조금 좀 생뚱맞은 대답이긴 한데 틀렸다고는 볼수 없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친구 소개. 뭐, This is my friend Sally. She is from Canada. She has long hair. She likes tennis네요. Hey, I'd like to introduce. I'd like가 뭐의 줄임말이라고 그랬더라? 그렇죠. I would like의 줄임말이고 여기서 설명이 안 끝나죠. Would like는 뭐하고 똑같다? want하고 똑같다. 그래서 원하는 거 말하는 거죠. I want. 그러면 like는 to도가 와도 되고 doing이 와도 되지만 would like 뒤에는 뭐뭐 하는 것 to도밖에 안 된다 그랬어. 소개하는 것을 원한다. Her name is Sally. She's from Canada. She has long hair. She likes play tennis. 그녀는 테니스 치다를 좋아할 순 없죠. She likes playing 테니스라든지 like라 했으니까 to play 테니스라든지 테니스 치다를 좋아할 순 없습니다. 테니스 치다를 뭐로 바꿔줘야 된다? 치는 것. play를 안 썼으면 맞았을 텐데 테니스를 좋아한다 이랬는데. 셀리, she's from Canada. She has 머리카락 한 올만 갖고 있는 모양이네요. 머리카락이 한 올밖에 없습니다. 긴데 머리카락 한 올이야. 와우. She likes tennis. 되게 긴 머리카락 하나를 갖고 있으면 되게 웃기겠다. Her name is Sally. She's from Canada. She has long hair. 자, 이거 하고 싶으면 Her favorite sport is. 그녀는 좋아하는 스포츠입니까? 그녀의 좋아하는 스포츠입니까? 이 말이죠. She favorite sport가 아니고요. Her favorite sport is tennis. 아직 인칭 대명사에 격을 적절하게 못 쓰고 있네요, 이 친구들이.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왜 좋다고 할까? 얘는 왜? 머리카락 한 올만 갖고 있네요? 네, 문장으로 대답해야지, 문장으로 대답해야지. 쉬지 말고 무슨 쉬 베어즈 라고 했습니다. 쉬로 바꿔서 승빈이 너 보면 너 인칭 대명사 격은 뭐더라? 응? I favorite이야? My favorite이야? 응? I favorite이야? My favorite인 줄 알았는데. 모르고 있네. 응? 아는 척하고 앉아가지고 모르고 있대요. 오케이, 그렇구요. 그 다음에 오늘 시험 두 개라서 좀 당황하셨습니까? 당황하지 마시구요. 뭐 당황시켜놓고 당황하지 말래. 오케이, 그렇고 얘는 아니고 저 리더스뱅크 남았는 거 조금 있는데 그거 좀 하고
그 다음에 문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스 뱅크 12가 오늘 끝이 나죠? 그러면 12가 끝이 나면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알죠? 워크북 해야 되는 거 알죠? 그리고 뭐부터였더라? 이제 제발 좀 복습 좀 해두세요. 어? 10부터였나요? 10, 11, 12 복습하세요. 니들 사실 옛날 리더스 뱅크보다 난이도가 더 쉬워졌어. 옛날에는 다섯 개씩이었나? 한 챕터에? 다섯 개씩인가 네 개씩 하고, 그 다음에, 뭐야, 리뷰기 때문에 양이 많았단 말이야. 지금 이제 세 개로 줄여놨구만, 뭐. 응? 할 거 많아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똥강아지.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말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읽기만 하면, 뭐,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 다 같이 Viking is a common means of transportation. Viking is a common means of transportation. 어느 동네? In the Netherlands. 됐습니까? 그래서 끊어읽기 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찾아보면 누가 자전거 타는 것은 뭐다? 흔한 방법이다. 뭐의 방법? 운송의 방법. 그러니까 이동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좀 이해하기 쉽게. 이동 방법, 이동, 흔한 이동 수단이다라는 표현은 common means of transportation. 이동의 흔한 수단, common means of transportation. 오케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요리,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이런 거 이러면 이거 가지고 잠깐 가지고 놀아보면 요리하는 흔한 방법. A common means of cooking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바꿔 놓으면 뭐 하는 흔한 방법 이런 뜻입니다. 여기 transportation 이동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동의 흔한 수단. 수단이나 방법. 자, means 대신 그럼 쓸 수 있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way가 되겠죠. A common way of transportation.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mean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조사해오라고 했는데요. mean은 여러분들 뭐 하다는 뜻도 있고 의미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버릇없는, 무례한, 그렇죠? 못된, 짓궂은, 안 좋은 뜻이죠. 어떤 시로서는 버릇없는, 무례한, 짓궂은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 중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중간, 평균. 진짜 생뚱맞죠? 서로의 관계가 없는 뜻을 얘가 막 갖고 있으니까 짜증납니다. 이런 뜻도 있는데, 근데 얘가 특이한 점이 또 뭐가 있냐면 means가 되면 또 무슨 뜻이다? 수단, 방법 이란 뜻인데 여기에 어 있는 거에 대해서 어? 여기 s가 있는데 왜 어가 있지? 자, 이 means라는 s가 붙은 그냥 단수 명사예요. 마치 뭐처럼? 보스처럼. 됐습니까? s가 붙어 있는 단수 명사입니다. 이거 수단 방법이란 뜻에. 그래서 여기 어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 A common means of transportation in Netherlands. 그래서 뜻은 뭐 이거 ing는 둘 중에 당연히 자전거 타는 것이죠. 자전거 타는 것은 where에 대합니다. 어디에서? 네덜란드에서 이동의 흔한 수단이다. Biking is a common means of transportation. 그 다음 문장 끊어읽기는 뭐 이렇게 되겠죠. 누가가 엄청 기네요. 누가 more than 36% of people이 뭐한다? 바이크. 여기에 바이크의 뜻은 그러니까 동사로 쓰였으니까 뭐하다? 자전거 타고 가다라는 뜻이죠. 자전거 타고 가다. 그러니까 바이크가 당연히 무슨 뜻도 있지만 명사로서 자전거란 뜻으로도 쓰이지만 무슨 뜻도 된다? 자전거 타고 가다 라는 뜻도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6% 이상의 사람들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이거. 됐습니까? 100명 중에 36%의 사람이면 몇 명이에요? 36명이잖아. 그럼 당연히 데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바이크 하면 안 된다 그랬죠. They bike to work or school. 여기에 work의 뜻은 직장, 명사입니다. 직장, 그 다음에 스쿨, 명사로서 학교죠. 뭐 또는 어로, 직장 또는 학교로 36% 이상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this에 대한 얘기, this. 이 문장 해석은 그러나, this hasn't always been the case. 이것은 항상, 자, 이거 과거부터 지금까지라는 표현인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거 나중에 이제 현재 완료라면서 중위 올라가자마자 나오는데요. 뭐 has 플러스 pp라고 우리가 동사에 3단변식 배웠는데 이게 몇 번째 녀석이었어요? 세 번째 녀석 pp라 그러죠. has 플러스 pp가 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고 우리말에 없는 시제입니다. 조금 현재 완료라는 시제 조금 어렵긴 한데 뭐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것은 항상 그래 왔던 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항상 그래 왔던 이렇게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그랬던 낯이 있으니까 항상 그래 왔던 건 아니다. 됐습니까? 케이스가 경우란 뜻인데요. 이거 우리말스럽게 하면 항상 이런 경우였던 건 아니다고요. 우리말 더 우리말스럽게 하면 항상 그랬던 건 아닙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항상 그랬던 건 아니다라는 얘기는 this는 뭐 대신 왔다? 앞문장 전체 대신 왔죠. 그래서 36% 이상의 사람들이 학교나 또는 직장으로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앞문장 전체가 늘 그랬던 건 아니다. this는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this고요.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언제? In the 60s and 70s. 60년대와 70년대에 누가? 그렇죠. 여기에 60년대, 70년대는 당연히 뭐예요? 과거니까 여기에 동사의 시제가 갑자기 바뀌고 있죠. 그렇죠? 과거 시제죠. 대부분의 네덜란드인들이 뭐 했었다? 이용했었다. 뭐를? 그들의 차량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죠. 뭐 하기 위하여? 돌아다니기 위해서. 됐습니까? 돌아다니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했다. 우리랑 똑같았단 말이죠. 됐습니까? 우리도 뭐 웬만하면 뭐 좀 좀 뭐 문성 뭐죠? 문성 쪽에 뭐 맛있는 집이 새로 생겼다. 그렇죠? 문성지 근처에 맛있는 집이 새로 생겼다. 오픈했다. 차 타고 가잖아요. 그렇죠? 걸어서 안 가죠. 엄마 아빠가 야 운동 삼아 걸어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덥고 짜증나 차 타고 가버리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똑같았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몇 년 뭐 얘는 안 끊어도 되겠고 통째로 뭐 언제니까. 그래서 언제 이후에 1970년대 5.1 위기 이후에 석유 파동 이후에 그러나 뭐 이렇게 끊으면 되겠고요. 뭐가 있었다? 캠페인이 있었다. 캠페인은 캠페인인데 어떤 캠페인? 자전거 타자는 뭐 대신에? 차 대신에. 차 대신에 자전거 타자는 투부정사의 무슨 시제문법이냐? 오케이. 캠페인은 캠페인인데 어떤 캠페인? 라이드 하자는 캠페인. 이런 거 보고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됐습니까? 캠페인 to ride. Instead of car. 차 대신에 자전거 타자라는 캠페인이 요까지만 보고 알 수 있는 게 세 가지였죠. 그쵸? 한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한 개. 무슨 시제에 있어요? 과거 시제 캠페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After the oil crisis in the 70s, however, 그러나 뭐 합시다. 됐습니까? 자전거 탑시다. 차 대신에.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The country는 뭐 대신 왔다? The Netherlands 대신 왔죠. The Netherlands is perfect. The Netherlands가 어떻답니까? 완벽하대죠. For what? Biking. 둘 중에 또 뭐? 자전거 타는 것이죠. 자전거 타기 위해서 since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since? 그렇죠. Because 네덜란드의 땅이 어떻기 때문에? 평평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우리나라랑 반대죠.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가 산지래요? 75% 내지 뭐 한 70% 정도죠. 그렇죠. 70% 아파트로. 그렇죠? 그러니까 70% 정도면 most라고 할 수 있죠. 대부분이 산지라고 볼 수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사실 뭐 자전거 왜 이렇게 안 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네가 자전거 타고 다녀봐라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할 만 하겠죠. 그렇습니까? 뭐 전기 자전거는 괜찮네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그 얘기 나옵니다. 지금 이제 이 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자전거 타기에 퍼펙트 is perfect for biking인데 왜 네덜란드의 랜드가 is very flat하다고 했고 어느 정도 플랫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플랫하다고 했고 어느 정도 플랫한지 얘기야 평평한지 얘기해주는 거. 50% of the Netherlands 그림이 어떻게 된다고 네덜란드 그린 다음에 이거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 이건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여기에 R 왔을 때 틀린 거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ss than은 뭐에 반대말?
모라덴의 반대말이었죠. 그래서 내려앉은 땅의 50% 그것이 이하이다. 몇 미터 이하이다? 1미터 이하이다. 어디 위로? 해수면 위로. 됐습니까? 평균 해발고도가 1미터 이하다. 됐습니까? 평균 고도가 1미터 이하면 얼마나 전체적으로 평평한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이렇단 말이야, 막 이렇단 말이야. 여기 바다가 있으면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쭉 이거 적분이라는 거, 여러분 고등학교 갔을 때 적분이라는 거 하면 평균 높이 나오거든요. 뭐 대충 한이 정도 나오겠죠. 뭐이 정도 높이가 나오는데 네덜란드는 뭐 이런 모양이죠. 그렇죠? 이 평균 내봤자 1미터 정도 이하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 좋은 첫 번째 이유 어떻다? 평평하다. 가파른 곳이 없다. 그렇습니까? 힘들게 자전거 안 타고 다녀도 된다. 그렇습니까? 뭐 북경도 그래요. 베이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징 사람들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죠. Okay, in addition, 게다가 there are huge networks of bike routes. 뭐가 there are만 보고 알수 있는 거? 뭐뭐 들이 무슨 시제에 있다? 현재 있다라는 얘기죠. 거대한 연결망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뭐의 자전거 도로망.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다? 잘 연계가 되어 있다. 됐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고 뭐 롯데마트 가고 싶어. 됐습니까? 그러면 뭐 우리는 가다가 보면 갑자기 뭐 자전거 도로가 없어졌다가, 그렇죠? 자동차 전용 도로가 막 나타났다가, 그러다가 뭐 다시 자전거 도로 나오면 내가 네트워크라는 건 연결망이죠. 연결망은 끊겨 있어야 돼요.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가다가 자전거 전용 도로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이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롯데마트까지 자전거 타고 가고 싶은데 있다가 없다가 하면 자전거 타고 갈수 있어요? 없죠. 그렇죠?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차 타고 가던 길 생각해보면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렇죠? 쭉 내려가던 동안 여러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요. 어디까지? 구미고등학교 지나갈 때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저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 가요? 왼쪽 가죠. 그렇죠? 왼쪽 가면 이제 쭉 가다가 보면 뭐 이렇게 지나가는 데 하나 나오죠. 밑으로 쑥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거기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자전거 도로 없죠. 지금 공사하고 있던데 공사하고 나서 생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저기가 자전거 아니 뭐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그렇죠? 몰랐습니까? 네. 거기에 뭐 인도도 있긴 한데 그리고 이게 계속 내려가네. 그러고 보니까 롯데마트 간다 치면 계속 내려갈 때 신나죠? 신나잖아. 왜 내려갈 때 신나잖아. 그쵸? 갔다가 이제 엄마한테 심부름할 거 받아갖고 집에 옵니다. 그쵸? 집에 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올라올 때 계속 뭐가 되는 거야? 계속 오르막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플랫하지가 않은 거죠. 우리나라는. 자, 그리고 연결이 잘돼 있다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생략되었느냐? And there are죠. 그러니까 게다가 있는 게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도 있고, huge networks of bike routes도 있고, 뭐도 있다, excellent bike parking spaces도 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기반 시설이라 그러죠. 기반 시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자전거 타기를 받쳐주는, 뒷받침해주는 supporting facility란 말이죠. 됐습니까? 뒷받침해주는 게 뭐? 바이크 루트가 잘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는, 연결이 잘돼 있는 것과, 그리고 내가 어디 가다가 잠깐 세워놓고 볼일 봐야 돼.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게에 들어가서 뭐좀 사야 되겠고, 뭐 롯데마트 가갖고 뭐 장을 봐야 되겠는데 자전거 세울 때가 충분히 내가 이거 어디서 세워놔야 되지 걱정할 필요도 없단 얘기죠. 어딜 가도 항상 자전거 세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뭐 선생님 자전거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 자전거 세울 데가 없어. 세워 놓을 데가 없어요. 됐습니까? 전부 뭐 웬만하면 다 뭘로 쓰려고 그래? 주차장으로 쓰려고 그러죠. 그렇죠? 뭐 아파트 외부 공간 조금이라 생기면 뭐 요즘은 아파트 외부 공간에 마련해야 될 것도 많아요. 뭐그 주차장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그 쓰레기 처리하기 위한 뭐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저씨들 모여갖고 담배 피우는 공간도 따로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할게 많으니까 뭐 조금씩 자전거 세울 데가 그렇게 막 없습니다. 근데 네덜란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it 뭐 하는 식이냐? So it is very easy to move around on a bicycle. 그래서 it 뭐 하는 식이다? 그렇죠, 이거 가주어죠, 가주어. 그래서 어떻다? 매우 쉽다.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매우 쉽다. 그 다음에 진짜 주어 이제 나왔죠? 뭐 하는 것이 쉽다?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것. 됐습니까? Move around on a bicycle 하는 것이 쉽다. On a bicycle 바꿔 쓸수 있는 건 뭐? 그렇죠. By bicycle. 됐습니까? 이런 얘기 한적 있죠. 우리가 뭐 여기에 뭐 이동 수단을 얘기할 때 무조건 관사를 안 쓰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by를 쓸때 관사를 안 쓰고 뭐 in a car라든지 by car 대신 쓸수 있는 게 in a car, on a bicycle 이런 것들은 저 관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만나봤던 표현이고요. This is why biking is still remains amazingly popular in the Netherlands. 이것이 뭐다? 이유다라는 얘기죠. 누가 뭐에 있는 이유? 자전거가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죠. 어떻게 남아있는 거? 놀랍게도 인기 있는 상태로. 놀랍게도 인기 있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스럽게 하면 자전거가 여전히 인기가 놀랍게 있는 이유다. 어디에서? 네덜란 디스는 뭐 대시고 왔냐? 자, 마지막 문장이 이게 바이크 자전거 타기가 네덜란드에서 엄청 인기 있는 이유라고 그랬잖아. 그럼 디스는 뭐 대시고 왔냐? 디스가 가리키는 건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디스가 가리키는 건 이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고 어때? 어떻다? 평평해서 자전거 타고 다니기 쉽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평평하다? 그렇죠. 평균 해발 고도가 1m 이하다. 얼마나 평평하겠어. 그 다음에 또 연결망이 잘돼 있고 자전거 타고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연결이 잘돼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 가서 다른 볼일을 보고 싶을 때 마음 편하게 뭐할 것도 충분하다. 바이킹 스페이스도 충분하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해. 좀그 생략이라는 이 문장에서 선생님이 집중하고 싶은 거는 일단 뭐가 있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뭐라는 문법? 생략이라는 문법. 자, 게다가 있고요. 그리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있습니까? 에이, 날씨가 꿉꿉하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그러니까 니들은 집중하고 있어. 아니, 저 잠깐 밑에 맞는 게 있었어요. 조금 가졌습니다. 멀리 원하고 여기다 여기 사람들 뛰어올 수 올라오고. 예, 날씨가 꿉꿉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런 얘기들 했고, 뭐 대신 왔다라는 거, 이게 생략이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You're welcome이었습니다. 방금 봤던 분. 초딩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법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윤이 몇이었지? 안 됐어요. 그럼 폭 유닛은 4 아닌데 유닛은 4였네. 유닛은 4 430이니까 유닛 4 자, 워크북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시험이겠죠. 다음 시간에 시험은 아니고 워크북 확인입니다. 문제 오시고요. 예, 워크북. 오케이, 계속해서 시제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맞죠? 아, 뭐 도란 거 있나요?
어, 그래요? 예? 네? 아, 그니까, 그, 했는데. 아니, 우리 거를 안 했어요. 어, 이거 안 했어요? 네? 아니, 워크북 안 했고, 책임회사 축제 안 했어요. 아, 맞네. 잠깐만. 선생님 잘못 알았네. 오늘 대면으로 시험 치면 안 되는데. 네? 네, 내려가 지원 주세요. 너 다음에 다시 줄 거예요. 내려가라고 저희 꼭 다시 사야 돼요? 아니, 다시 치는 게 아니고 이거 네가 찾는 거 줄 거니까 틀린 거 있는지 없는지 나 다시 확인해.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쌤이 바보라 그래요. 오케이. 자, 설명이 잘 됐었군요. 자,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랐어나. 자, 선생님 다음번에 또 이런 짓을 하면 선생님 덜 했잖아요 얘기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말고 싸다고 좀 날리고요. 됐습니까? 자, 여기 풀이할 차례죠. 자, Mr. Smith doesn't like himself겠죠. Doesn't like himself. 왜냐하면 Mr. Smith는 안만 길어봤자 흰데, 지금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스미스 씨는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he와 어울리는 himself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cats clean themselves죠. 그렇죠. themselves. 그러면 뜻은 뭐냐? 고양이들은 스스로 씻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개를, 아, 저도 개를 키우는데 개는 절대로 스스로 씻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모욕시킨 지 한 10일 정도 되면 이제 슬슬 우리 가족들이 저한테 이렇게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발가락으로 콕 찌릅니다. 그래서 야야야 말하면서 그래서 무슨 사인이냐, 얘 모욕 좀 시켜 냄새난다 됐습니까? 아 비굴해 죽겠다고, 나 오늘 10시까지 수업하고 왔잖아. 네가 데리고 왔잖아, 네가 키우자고. 네 죄송합니다. 뭐 다들 그렇게 살지 않나요 아빠들? 그렇잖아, 그렇지. 엄마가 맨날 발로 하는 거지. 그렇죠? 아 그런 적 없나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안 그러신다. 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기. 뭐 그걸 안 시켜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군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야야야, 뭐 좀 시켜. 뭐 이 정도는 아니라도. 그렇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뭘 키우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많이 키우는데 집에 식물도 막 엄청나게 많이 키우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 자꾸 엄마 아빠 얼굴 떠오르니까? 네. 아 그럼 제 모습이 떠오르니까? Cats clean themselves. 자, 고양이도 단점이 있어요. 고양이는 장점은 뭐냐, 얘 똥오줌 엄청 잘 가려요. 그냥 모래 상자에 갖다 놓으면 똥오줌 자기가 다 알아서 다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특별히 목욕도 안 시켜줘요. 그 단점이, 엄청난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렇죠. 털이 엄청나게 빠지죠. 털 없는 거야. 그렇죠. 그 스핑크스죠. 그렇죠. 스핑크스인데 걔 얼마 전에 TV에 나왔더만. 그렇죠. 유아인 키우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그 도비 알지? 도비 집요정 도비. 해리포터 안 봤어? 해리포터 안 봤어요? 그래요? 그래?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 본? 그냥 안 봤어요? 아, 관심 없군. 근데 몰라,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관심이 없어서 안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 그런 것 그저 그런 정도로 이제 인기를 끌었고 이러는 거는 좀 봐주는 게 좋아. 왜냐하면 그런 걸 가지고 이런 영어 지문 있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 누구나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해리포터에서 나 그러니까 그런 거 뭐 해리포터의 누구처럼 헤르미온처럼 이런 애야 뭐 이런 식으로 비유로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었어. 내가 안 봤으면 헤르미온을 뭔지는 난 몰라. 헤르미온가 어떤 캐릭터가 어때? 애가 되게 똑똑하고. 그렇죠. 자기 할 거 자기가 알아서 척척 잘하고 뭐 그리고 실력도 있고 이런 캐릭터죠. 헤르미온느 캐릭터는. 그 다음에 헤르미온느 말고 그 머시웨이 이름 뭐냐? 해리포터 친구, 친한 친구 론. 네. 론 캐릭터는 어때? 좀 덤벙거리고 실수가 많지만
그래도 믿음직한 이런 캐릭터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글에서 비유적으로 뭐 뭐 세 친구들이 있었는데 뭐 얘는 뭐 A라는 친구는 그 속에서 뭐 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였다. 뭐 헤르미온느 같은 헐미온느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였다. 그러면 그렇게만 하고 만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봐줄 필요는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고양이들이 아, 뭐 얘기하다가 뭐 그런데 대신 개는 똥오줌도 잘 못 가리고 뭐 목욕도 시켜서 해야 되지만 그래도 털도 좀 빠지지만 종에 따라서 안 빠진 친구들도 있고요. 짖기도 아 개가 별로네. 개 키우 별로네. 자, 그다음 계속해서 Are you proud of? 자, be proud of는 선생님이 꼭 외우라고 했는데요. Be proud of는 뭐 뜻이고? 그렇죠. 뭔가를 자랑스러워하다는 뜻이고. 그러면 Are you proud of? 그렇죠. Yourself고. 그럼 Are you proud of yourself의 뜻은 너는 네 자신이 자랑스럽니? 됐습니까? 너는 자존감이 있냐? 라는 얘기죠. Are you proud of yourself? 여러분 당연히 yes라고 대답하죠. 그렇죠? 자랑스럽지 않나요? 별로예요? Yes, I am! 이라고 얘기해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이거는 여러분들 일과에서 배운 거죠. May I? 같은 표현. May I? May I? May I? May I? May I?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맞습니까? 오케이. 소개하기 표현. I'd like to introduce myself to you. I'd like 뭐였더라? I want였죠. 나는 내 자신을 소개하기를 원한다. 내가 소개해도 될까요? May I introduce? Let me introduce. 내가 소개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반응했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Amy always thinks about herself는 무슨 뜻이에요? Amy는 항상 그렇죠. 이건 뭔 얘기냐면 에이미는 지 생각, 지삐 모른다 이 뜻이에요. 됐습니까? 에이미는 항상 자신만 생각한다. 지삐 몰라요. 이기적이란 얘기하는 거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y sister and I 안만 길어봤자 위니까 그러면 My sister and I enjoy ourselves at the concert. 그리고 enjoy oneself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enjoy oneself가 have a good time 이라는 뜻으로 통째로 알아들어 했습니다. have a good time, 즐거운 시간 보내다. enjoy oneself, have a good time. we have a good time, 아, 현재 시제 맞네. we have a good time at the concert. we enjoy ourselves at the concert. 즐거운 시간 보내다. 자, 이런 거였고요. 그러면 생략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뭐 이런 거 물어봤는데요. 그래 생략할 수 있는 거 몇 번이에요? 2번하고 6번하고 생략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How? 야, clean the room 하면 뭐지? clean the room. 그렇죠. 방 청소하다 방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죠.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나는 그 방 청소한다. I clean the room. 그러면 이거 이래다 뜯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clean? 그렇죠. 그러면 the room은 clean의 무슨 어? 목적어죠. 생략할 수 있겠어? 없죠. 이거 어떻게 생략합니까? 제기적 용법입니다. 제기적이라서 제귀적 용법이라서 생략할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6번 여기에 enjoy 뭐, I enjoy the tea 뭐예요? I enjoy the tea 난 차를 즐긴다 이 말이죠. 난 차 마시는 거 즐긴다. 뭐 여기도 차 마시는 거 넣고 싶으면 I enjoy drinking the tea 하든지. 한번 길어봤자 이래다 쓰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enjoy? 그쵸? 무슨 어? 목적어. ourselves 생략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자, 여러분들이 생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내가 알아요. 자, 얘 없으면 나의 시스터와 내가 즐긴다. 어디에서? 콘서트에서. 말 되죠.
그렇잖아. 콘서트 뭐야? 아, 콘서트에서 즐긴다. 근데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를 생각해보세요. 이 대답 듣고 싶어. 즐긴다 했는데 그러면 다른 표현 I enjoy the tea에서 the tea는 it인데 what do you enjoy잖아. 그러면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들이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면서 배웠어. 무슨 어다? 목적어다. 얘가 없어지면 목적어 없어지는 거야.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의미로 영어 문법을 다 하면 안 돼. 의미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이건 끊어읽기로 해야 되는 거야. 끊어읽기. What에 대한 대답이 전부다. What do they clean? 말이야. What do they clean? 고양이들이 깨끗하게 만든다. 그랬어. 뭘 깨끗하게 만드는데? 깨끗하게 하는 게. 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기적 용법은 주어의 행동이 다시 누구에게 돌아간다? 주어에게 돌아간다. 교양이도 깨끗하게 하는데 다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제기적 용법이야. 제기적 용법. 되돌아가는 용법. My sister랑 내가 enjoy를 하는데 즐기는데 누구를 즐겨? 자기 자신을 즐긴단 말이야.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해준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 생략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I am angry with myself 하고 있네요. I am angry with myself는 무슨 뜻이야? 그래서 나는 나한테 화가 났단 얘기죠. 난 나한테 화가 나.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기적인지 강조적인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끊어 읽기 해봤더니 뭐 이렇게 끊어도 되고 이렇게 끊어도 되는데 뭐 상관없는데요. 뭐 저는 이렇게 끊겠어요. 왜냐하면 be angry with을 외우는 게 좋으니까. 됐습니까? 누구누구한테 화내다? be angry with. 누구누구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우리말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전치사를 붙여서 외우는 게 좋아요. 뭐 어쨌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o are you angry with? 그러면 둘 중에 뭐예요? 제기적이죠. 됐습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죠. 이거 전치사의 목적어. with이 전치사니까. 그럼 생략할 수 없잖아요. I'm angry with 이러면 누구한테 화났는지가 안 나오잖아. 그래서 목적어가 없어진 거야. 됐습니까? 내가 너무 angry하게 읽었나?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You can finish the work yourself. 그러면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누가 뭐 한대요? You가 finish 할 수 있대. 끝마칠 수 있, 마무리 할 수 있답니다. 무엇을? 그 일을 어떻게? 그렇죠. 네 스스로. 됐습니까? 뭐 그러니까 네가 직접 이런 뜻. 넌 네가 직접 그거 끝낼 수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뭐 이거 누가 다, 이것도 누가 다. 이거는 whom에 대한 대답.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이건 뭐에 대한 대답? how. 그러니까 강조적이고. 자, 강조적일 때 위치, 강조적일 때 위치도 알아둬야 돼요. 강조적 용법일 때는 어디에 넣어도 되고, 그렇죠. 문장 끝에 넣어도 되고, 어디다 넣어도 된다. 예, yourself의 또 다른 가능한 위치는 어디다? you, yourself.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너, 네 스스로.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강조적 용법일 때 위치도 잘 알아두세요. you, yourself can finish the work.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얘는 다른 위치에 못 갑니다. 됐습니까? I myself am angry with 이런 건 없어요. 됐습니까? 목적어 자리에 있어야 돼. 얘는 어찌시야. 어찌시는 어찌시는 목적어는 항상 동사나 전치사 뒤에 와야만 돼. 다른 자리 못 가. 하지만 어찌시는 강조하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뭔 소리 하는지 파악하면 끊어있기가 되고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가 연결 되는 겁니다. Kate cleaned her room herself. 누가 뭐 했답니까? 오케이. What에 대한 대답은 무엇을? 그녀의 방을.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용법이다? 강조적. 됐습니까? 그래서 herself는 여기 있어도 되고 어디 가도 된다고? Kate herself cleaned the room도 된다. 강조적일 때는 강조를 받는 말 바로 앞에. 자, 원래는 강조하는, 뭐, 꾸며주는 말은 근처에 있는 게 좋잖아. 그쵸? 뭐, it is hot 이란 문장이 있어. 여기다가 베리를 넣고 싶어. 그럼 베리를 뭐, 여기 중에 어디다 넣습니까? 당연히 여기다 넣죠. 왜냐하면 hot을 꾸며줘야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여기다 가까운 데다가 케이트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케이트 꾸며주는 자리나 아니면 끝에, 아, 맞다. 좀 강조 좀 하자. 아, 맞다. 강조 좀 하자. 여기까지 하면 강조 안 했는데, 아, 맞다. 강조 좀 해야 되겠는데? 끝에다 이렇게 붙이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난 다쳤대요. 그러면 이거 헐트의 몇 번째 녀석이에요? 두 번째 녀석이죠. 세 번째 녀석이면 무슨 시고 어떤 시고 I happy하고 똑같게? 그쵸? 자, 헐트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할 게 있어요. 헐트가 좀 짜증나는 게 한 가지, 여러분은 다 외워, 그건 다 외웠으니까 한 가지 정도 짜증나는 게 있다 생각하면 되네. 여러분, 뭐는 다 외웠어요? 그렇죠. 헐트는 다 외웠잖아. 그러니까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헐트가 무슨 뜻도 있고, 다치게 하다도 되고, 다치다도 돼요. 자기 혼자 다 갖고 있는 거야. 이게 뭐 어쨌다고요, 선생님? 자, 이게 뭐 어쨌냐면, 얘는 make하고 비교하면 금방 뭔가 이상하다는 게 나와. 자, make의 뜻은 뭐예요? 만들다죠. 얘가 만들어지다도 됩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 혼자 다 한단 말이야. 하는 것도 지가 하고, 당하는 것도 지가 갖고, 하는 뜻도 갖고 있고, 당하는 뜻도 지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걸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 자동사와 타동사의 뜻을 모두 갖고 있는 동사라고 합니다. 자, 자동사, 타동사에 대해서는 좀 자주 얘기할게요. 뭔 소리 하나, 뭐 이런 자동사, 타동사. 이 말은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도 종종 쓰실 거거든요. 자,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던데. 어쨌든, 여러 번 쉽게 얘기할게요. 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게 타동사라고 하는데,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게 타동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게 타동사라고 설명하면 절대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러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게 타동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를 얘기하냐? 무엇을 이란 말을 넣어서 어울리는 뜻일 때 타동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을, 이란 말이 목적격 조사라는 건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습니다. 이, 가, 는 무슨 격 조사예요? 주격 조사라고 배웠죠? 안 배웠나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옛날에 배우던데요? 그러니까 타동사는 을, 를, 이란 말과 어울리는 거. 예를 들어서, 만들다는 자동사냐 타동사냐? 얘는 타동사야. 왜냐하면, 무엇, 무엇을 만든다. 되죠? 그래서 얘를 보고 타동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메이크가 만들다란 뜻일 때. 근데 메이크가 되다란 뜻도 있긴 합니다. 만들다란 뜻일 때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니까 이 자동사 타동사는 무슨 뜻으로 쓰이느냐에 따른 거지 메이크가 무조건 타동사는 아닙니다. 어쨌든 메이크가 만들다일 때는 무엇 무엇을 만들다가 되기 때문에 타동사라고. 그러면 헐트가 다치게 하다하고 다치다 중에 어느 게 타동사일까? 그렇죠. 무엇을 다치게 하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때를 보고 뭐라고 한다? 타동사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치다를 보고는 자동사라고 하는 거고. 됐습니까? 이 자자가 스스로 자자야. 그러니까 자동사라는 말을 다른 왜 일본 놈들이 자동사라는 말을 붙였냐면 스스로 뭘 한다 이 뜻이야만 뭐 누가 뭐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다친다. 됐습니까? 그럼 타동사는 이 타자가 타인에게 한다 이 말이에요. 타인에 타 다른 것에게 어떤 동작을 해준다 이 뜻입니다. 무엇 무엇을 뭐뭐 해준다. 다치게 하는 건 안 좋은 행동이 어쨌든. 됐습니까? 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들어두세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다쳤다라는 표현 일단 해볼 건데, 그래서 얘는 두 번째 녀석이고요. 언제 다쳤다는 얘기인 거야 이건? 과거에. 됐습니까? 그럼 I hurt myself. 그럼 여기 hurt의 뜻은 다치다일까요? 다치게 하다일까요? 여기 myself가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어. 영어 우리말 해석 갖고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자, I hurt 했어. 그럼 I hurt만 가지고도 이 표현이 돼. 왜? 아까 전에 다치다는 뜻도 된다며. 근데 I hurt 뒤에 myself가 왔어. 그럼 영어스럽게 하면 내가 다치게 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내 자신을. 그래서 우리말스럽게 나는 다치게 내 자신을 다치게 했다를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다쳤다가 된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재기적인지 강조적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거울 속에 자기 자신을 본대요. 그렇죠. 시제가 현재니까 he looks at he
he부터 읽어보세요. He looks at himself in the mirror 하면 되겠죠. He looks at himself in the mirror. 자기 자신을 본다. 그 다음에 돌보다가 뭐예요? 돌보다. 돌보다. Take care of죠. Take care of 하고 이제 두 개 더 하면 되겠네. 그렇지. 돌보다 take care of 하고 또 뭐 있더라? 또 뭐 있더라? Take care of 하고. 오케이, 네 번째 얘기합니다. Look after, care for, 돌보다 3종 세트. 그리고 여기 공통으로 나온 care에 대한 얘기. 이 care는 명사고요. 이 care는 동사겠죠. 돌보다도 되고 돌봄이라도 된단 말입니다. 비교, 비교 표현. care about은 뭔 뜻이다? care about. care about은 상관하다. 신경 쓰다. 네, 저기, 제가 너 욕하고 다녀. I don't care about it.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방금? 나 신경 안 써. 마음대로 하라 그래. 됐습니까? I don't care about it. 됐습니까? 쿨한 거죠. 됐습니까? I don't care for it. 하면 안 돼. 난 그것을 돌보지 않는다가 아니야. 신경 안 쓴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구분해야 되겠죠. 어느,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느 게 돌보다고 어느 게 신경 쓴다는지 슬슬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쵸? 제가 한 8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됐습니까? 돌보다 3종 세트. Take care of, look after. Look after는 뒤를 봐준다는 뜻이겠죠. 내가 네 뒤를 봐줄게 라는 얘기가 내가 너 뒤를 받쳐줄게 이 말이잖아. 내가 너 뒤에 뭐 나쁜 놈들 욕하고 다니지 뭐 하는지 해줄게 라는 얘기가 내가 뭐 한다는 얘기야? 돌봐준다는 얘기인거죠. 돌 싸워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돌봐주는 거. 그러니까 돌봐준다. 3종 세트. 수학생이면 꼭 알아야 될 여러가지 수거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돌보다 3종 세트.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한다. 그래서 we should okay. 이제부터 한 명씩 시키자 이 말이겠네요. 알겠습니다. We should take care of 안 시키면 안 하고 고용 있네요. Selves.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됐습니까? We should take care of ourselves. 우리는 스스로를 돌봐야만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제시카는 이 블라우스 직접 만들었다. 승빈 제시카 made this blouse herself. 알겠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시켜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건 몇 번 몇 번인가요? 생략할 수 있는 건 4번하고 또 4번. 4번밖에 없어요? 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해석이 나와 있으니까 쉽게 찾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후. 그렇죠. 후. 자, 이게 몇 번째 녀석이라며? 그렇죠. Who did you hurt? 누구 다치게 했어? 됐습니까? Who did you hurt? I hurt myself. 내가 다쳤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o does he look at in the mirror? 거울 속에 있는 누구를 보니? Who does he look at in the mirror?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o should we take care of? 우리 누구를 신경 써서 돌봐줘야만 합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did Jessica make this blouse? 어떻게 만드는? 얘만 어떻게? When, where, how, why?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무슨 시? 부사시? 어찌시? 강조정법. 됐습니까? 그러면 위치 이동할 수 있는 건 몇 번? 제기대명사 위치 이동할 수 있는 건 4번이고 얘는 어디 들어가도 돼? 제시카 herself made this blouse. 끄덕끄덕만 하지 마시고 영어는 입이 공부하는 거라니까?
됐습니까? 수학은 엉덩이가 공부하고요. 그렇잖아. 수학은 엉덩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학은 엉덩이가 공부하고 영어는 입이 공부하고. 됐습니까? 예. 네. 꾸준하게 앉아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수학은. 진짜 뭐 엉덩이로 공부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수학은.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나의 아버지가 직접 그 컴퓨터를 수리하신대요. 시제가 뭐다? 현재. 그렇죠. My dad 안만 길어봤자. 그럼 얼른 고치세요. 잘못 썼는 사람들. 없나요? 뭔가 보겠습니다. 누가? My dad 할게요. My dad. 뭐 father 해도 상관없고요. My father가 뭐 하신다? Fixes his computer himself. Himself. My dad fixes. My father fixes his computer himself. 네, 그 다음에 그들은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가 나와서 드디어. 그렇죠. 그래서 they enjoyed themselves. 그렇죠. 앞에 나왔던 표현이죠. They enjoyed themselves at the party. 잘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1번하고 2번 풀어봤는데 또 다른 답이 가능한 건? 2번 어떻게도 된다? 2번 They themselves enjoyed at the party. themselves 여기 와도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themselves가 무슨 조용법이니까? 강조적입니까? 1번. 그렇죠. 1번이잖아요. 또 강아지들아. 이건 제기적 용법이고 enjoy라는 타동사의 목적어잖아요. 무슨 의도로 물었는지를 모르죠. 내가 지금 답이 또 다른 게 가능한 건이란 말은 둘 중에 뭘 찾으라는 얘기야? 강조적인 걸 찾으라는 얘기고 himself가 여기 들어가도 되겠죠. My dad himself fixes his computer 된다고요. 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orkbook.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에 지금 여기에 요 부분 이렇게 풀잖아요. 그래서 여기 풀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 해당되는 게 여기에 복습하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복습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풀고 나면 내가 몰랐던 거 틀렸던 거 복습하고 나서 이거랑 똑같은 숫자에 있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뭐 똥강아지야. 오케이. 그래서 안 했다. 아, 못한 거다. 그래? 되게 쿨하다 너. 아니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딱밤을 한 대 그냥 때릴까? 어? 짐이 좀 쉽게 막 이러면서. 왜 저 준비했어 안 했어? 그냥 웃지. 아, 너도 승빈이처럼 매일 올래? 매일 와가지고. 걔 오늘은 뭐 할래? 하고 가는데. 오케이. 그렇게 할 거 좀 낫냐?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것까지 내가 멱살 잡고, 야, 너 오늘 뭐 해야 되지? 알아, 몰라. 모르고 있었는데요. 에휴. 남학생들은 이게 참 안 돼. 여학생들은 지들이 알아서 딱딱하죠. 좀 덤벙거리는 놈들. 그래도 뭐 안 하는 편은 아니죠. 다만 문제는 수업 시간에 자꾸 지민아 정신이 여기 있어야 돼. 그쵸? 됐습니까? 아 오늘 좀 이따가 수학학원 가갖고 숙제 안 했는데 어떡하지? 내일까지 뭐 해야 되는데 우리 모둠 숙제 뭐 해야 되는데 이거 맨날 숙제도 안 하고 얘 어떻게 잡아 족치지? 혹시 잡아 족치면 당하는 거 아니야 니가? 왜 그런 애들 있잖아 막 모둠 숙제 하면 뭐 그 무임승차 하는 애 그 뭐 한다 그러더라 애들 표현이 뭐 있던데? 버스 탄다 그러더라. 버스 탄다 그러는데. 버스 타는 애들. 여러분들 버스를 탑니까? 버스를 태워줍니까? 여러분들은? 태워줘. 어? 아! 이런데요.
아, 걔 이름 빼버려? 네. 아, 그래, 그래도 돼? 네. 그럼 안 하고요. 그럼 선생님이 뭐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왜 이렇게 일으키고 왜 안 했냐고 모든 걸 다 일으켜요. 왜 이런 된다고 하고 이런 지금 다 뒤에 나가가지고 이런. 아 그렇죠. 이게 모듬 과제라는 거 왜 여러분들 싫죠. 모듬 과제 좋아요? 괜찮아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때 그때 다르다. 모듬 숙제라는 건 옛날에 저 다닐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없었는데요. 뭐, 대학교 가서는 하던데. 아, 요즘 별로 없어요, 모든 거죠? 아, 코로나 때문에 없겠구나. 뭐, 하여튼, 모든 숙제를 취지는 뭐냐 하면, 이제 뭐,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종류의 인간들과 이렇게, 뭐, 접하면서, 이런 인간도 있구나. 뭐 이런 인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뭐, 이런 것도 익히라고. 그래서 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저런 인간과 이런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꼬꼬봉 다음 시간까지 마무리 해 오시고요. 시제 파트로 넘어갑니다. 왜? 얼마나 우리 다 했는 거야. 시제 뭐 새롭게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말이 더 무섭죠. 새롭게 할 것도 없어. 이 말이 더 무섭죠. 그렇죠. 새롭게 할 것도 없다는 얘기는 곧 버스 탄다, 비행기 탄다? 비행기 탄다, 이 말이니까. 그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잘 모른다니까? 아, 이건 비유가 아니고, 아, 비유가 맞네. 은유라고 볼 수 있네. 우리 비행기 타죠, 이제? 비행기 탄다는 얘기가 뭔 소린데? 비행기 탄다는 얘기가 뭐가, 이제 우리 비행기 탈 예정이죠? 뭔 소리예요, 그게? 그쵸, 빨리 간다는 얘기죠. 빨리 간다는 얘기잖아, 비행기 탄다는 얘기가. 됐습니까? 자, 과거 뭐 어쩌고저쩌고 과거 자, 이 과는 크게 시제라고 써놓고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가지 얘기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죠.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긴 한데 여기 아니구나.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긴 한데 이 한 덩어리도 두 개로 나눌 수 있긴 하죠. 어디서 나눠요? 여기서 나뉘죠. 됐습니까? 여기서 요렇게 됐습니까? 크게 봤을 때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을 할 건데 A는 A-1과 A-2로 나뉘죠. 선생님이 A라고 한 것의 공통점은 다 뭐? 과거 시제에 대한 얘기죠. B라고 한 것은 뭐? 진행형 시제에 대한 얘기죠. 진행형.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이과에 빠져 있는 게 있네. 써놔야지 미리. 이과에 빠져 있는 게 뭐냐 하면 혹시 나오나 어디? 나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안 나오네 그까지. 진행형 표 오케이. 이건 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 안 있는 거 없어요. 자, 일단 시제란 무엇인가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시제란 뭐 시제가 뭐예요? 그럼 어느 부분을 문장의 어느 부분을 보면 시제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동사 부분, 하다시 부분. 됐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죠. 동사 부분. 동사가 어떻게 생겼느냐.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시제는 무슨 시제밖에 없, 현재밖에 없었죠? 그러면 현재도 현재 1과 현재 2로 나뉘죠. 현재 1은 뭐 쓸 거겠죠? 선생님이 M이랑. 그렇죠. 순서대로 M is R 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두냐 더즈냐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두 개를 나뉘죠. 비동사의 현재와 일반 동사의 현재 말고. 지금 이제 그 초딩들 이거 떼주고 있거든요.
초등학생들 수업하면 야, 이 문장은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 뭐야? 문장은 총 표현하는 방법이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 그 다음에 뭐 들어있느냐, 조동사 들어있느냐, 이렇게 세 개로 나뉘죠. 그렇죠? 뭐 여기에 따라서 이거 가지고 묻고 답하는 거, 이거 가지고 묻고 답하는 거,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됐습니까? 시제란 어느 부분을 보면 알수 있다. 하다시 부분, 동사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동사에 대한 얘기 바로 나오고 있죠. 동사는 주어의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부분에 어떤 동작이나 상태, 동작 동사도 있고 상태 동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지민아? 오케이. 대표적인 상태 동사? 가장 대표적인 상태 동사? 뭘까요? 어? 가장 대표적인 상태 동사? 내가 행복한 상태면 뭐라 그래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상태 동사는 바로 뭐? 비동사죠, 비동사. 비동사가 가장 대표적인 상태 동사죠. 오케이. 그러면, get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get a present. get a present. get 가지고 get a present란 표현도 가능하고, 모두 돼요. get happy라는 표현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get a present일 때 get은 동작 동사일까 상태 동사일까? 그렇죠, 동작 동사죠. 그럼 get happy는 그렇죠, get happy 해놓고 선생님 또 그림 그릴 거 아니야. 그렇죠? 됐습니까? 이런 게 동작 동사 상태 동사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동작 동사 상태 동사에 대한 그 내가 좀 이따 이 과에 마지막에 뭐 이거 빼먹 이이 책엔 이거 설명 안 나와 있네 이거 설명해야 되겠다고 써놨던 거 있죠. 그게 이 동작 동사하고 상태 동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일단 선생님 뭐 그걸 여러분들 지금 완벽하게 하란 얘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지금 방금 예방 접종했어요. 뭐가 동작 동사고 뭐가 상태 동사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은근슬쩍 얘기해 놨습니다. 됐습니까?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시간, 그러니까 이제 무슨, 여기에, 이 부분에 동사는 주어가 무엇을 한다라는, 무엇을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내용을 전달함과 동시에 그 동작을 언제 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동사가 하는 역할이 두 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뭘 하는지도 얘기하고, 두 번째, 그 동작을 언제 했는지, 이두 가지, 자, made, he made 보고 드는 생각은 두 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거 he made, 뭐 he made 뒤에 he made 대속하자고. 그럼 무슨 뜻인지 이제 그가 무슨 동작을 했는지 알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보고 알수 있는 또 다른 거는 그가 언제 이 행동을 했는지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도 들어있고 이 동작을 언제 했는지도 이한 단어를 보고 알수 있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때 시간을 나타낸 동사의 모습. 됐습니까? 이게 makes가 아니고 makes면은 뭐고 made면 뭐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makes면 무슨 시제? 현재 시제라고 하고 made면 과거 시제. 이걸 보고 tense라고 한단 말이에요. tense 시제. 시제는 어떻게 표현한다? 동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제가 결정된다. 얘 이꼬라지로 왔으니까 이 시제네. 이꼬라지니까 이 시제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말 하네요. 영어에는 단순 시제와 진행 시제, 완료 시제가 있는데.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단순 시제하고 진행 시제는 우리나라 말에도 있어. 됐습니까? 우리말에도 똑같이 있어요. 근데 좀 이따 2학년 때 배우게 될 완료 시제는 조금 우리말 해석이 좀 억지서 우리말에 없는 시제입니다. 아까 전에 항상 그랬던 건 아니야. 뭐 티스, 헤즌트, 오웨이즈, 빈더 케이스. 이게 has 플러스 pp라고 하고 이게 좀 이따 배우게 될 완료 시제고요. 뭐 완료 시제는 나중에 이제 설명할 때 제가 좀 공을 들여서 할 거니까 중요하니까 잘 들으시고 일단 뭐 단순 시제 뭐뭐 했다 뭐뭐 한다 할 거다 시제라는 건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시간이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를 쓰는 놈들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해요. 기준인 현재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단순 시제는 어떻게 표현하냐? 단순 시제는 이런 느낌이 단순 시제. 이런 느낌. 이건 뭐 단순 현재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됐습니까? MR is do does 들어 있는 거. 그리고 이건 did가 들어가거나 was was인 거. 이건 단순 과거. 어떤 느낌이냐? 뭐 거기 갔었다. 어제 거기 갔었어. 이런 거. 됐습니까? 나 어제 숙제 안 했다. 했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나 어제 배가 고팠었다. 이런 거. 단순한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시제. 뭐뭐 할 거야. 뭐뭐 할 것이다. 이런 거. 됐습니까? 나 거기 갈 거야. 나 내일 거기 갈 거야. 이런 거.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 됐습니까? 난 친구들이랑 뭐 이따가 뭐 8시쯤 뭐 같이 모여서 뭐 모든 숙제 하기로 했어. 뭐 할 거야. 친구 집 누구 집에 갈 거야. 뭐 이런 거. 이게 단순 미래. 단순 현재. 그리고 단순 현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단순 현재는 절대로 현재 하는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현재 사실인 걸 얘기하는 거야. 현재 사실인 거. 뭐 현재 사실인 게 뭔데요? 물은 100도씨에 끓는다 이런 거. 여기 어디 물이 끓고 있나? 아니잖아. 그렇죠? 물이 100도씨에 끓는 건 사실이잖아. 과학적 사실. 됐습니까? 만약에 뭐 지민이의 취미가 엄마가 안 계실 때 집에서 게임하고 노는 거라면, 그렇죠? 폰 뭐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영어 공부하고 노는 거라. 그렇죠? 오늘 단어를 한 30개 정도만 외워볼까? 그래서 그게 취미야. 지금 근데 지민이가 영어 공부하고 있어. 영어 단어 외우고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지민이가 그런 취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이 아니지만 무슨 시제 써야 된다? 현재 시제 써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뭐 아침에 한 뭐 7시쯤 일어난 습관이 있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까? 현재 잠에서 깨고 있어? 아니죠. 하지만 그런 표현은 현재 시제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시제에 대해서 지금 뭐를 얘기한 거야? 단순 현재 시제랑 뭐랑 착각하지 마라. 현재 진행형이랑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건 직업 묻는 거를 얘기할 때도 얘기했어요. What do you do? 하고 What are you doing?은 전혀 질문의 내용이 다르다 그랬죠. 됐습니까? What do you do?는 you에 대한 팩트 체크고요. What are you doing?은 진행 중인 걸 묻고 있는 거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둘에. 그러니까 단순 현재를 여러분들이 아 현재 하는 행동에 대한 얘기다란 절대 아니야. 됐습니까? 어떤 사실, 습관 이런 것들이 현재입니다. 그러면 단순 과거는 과거의 사실이었던 거. 예를 들어서 뭐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었다면 이런 것들. 됐습니까? 뭐 1945년 8월 15일날 우리나라가 광복했다. 됐습니까? 에디슨이 뭐 정부를 발명했다. 이런 것들 단순 과거 시제. 됐습니까? 미래 시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미래 시제는 여러분들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를 이미 배웠는데요. 조동사 뭘 쓸 수도 있고 will 쓸 수도 있고 좀 더 계획된 느낌이면 be going to. 이거 배웠죠. Be going to는 뭐로 바꿀 수도 있다. Be planning to do. 뭐뭐 할 계획 중이다. 이거.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진행형 시제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는 아직 안 배웠는데 사실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왜 7월 10일 날 시험이 끝나. 그렇죠? 오늘 시험 그럼 난 7월 10일 날 오늘은 7월 9일이야. 오늘 7월 9일이고 막 내일 시험 공부 막 하고 있는데 아, 내일 이 시간쯤에 나는 자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서 노래방 가면 안 되는데 뭐 할 수 있다. 누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놀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런 거 얘기할 때는 will be doing을 쓰겠죠. 그게 미래 진행형입니다. Will be doing.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단순 시제와 진행형 시제를 1학년 때 꼭 알아둬야 된대요. 2학년 때는 현재와 일시적이요. 자, 과거 시제란 무엇이며? 과거 시제는 뭐 단순 시제는 아까 얘기했던 단순 과거, 단순 현재, 단순 미래인데 그 중에 과거에 있던 일은 뭐 얘기한다. 그래서 was는 were는 I was sick, you were busy. 됐습니까? 이 말 듣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지민아?
승빈이는 뭐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그렇죠. How were you? 하면 되겠죠. 오케이. 지인이가 지금 실력 향상되는 속도가 왜 빠를까요? 뭐 지인이가 왜 실력되는 향상되는 속도가 빠를까요? 선생님이 봤을 때 뭐 선생님 지금까지 가르친 학생 중에서 제일 필기를 열심히 해. 그리고 지인이한테 어떤 뭔가 어겨서는 안 되는 자기 스스로의 규칙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꼭 숙제는 절대 안 빼고 해. 숙제라 그러면 절대 안 빠뜨리고 합니다. 어떤 규칙이 있는 것 같아. 그건 정말 좋은 습관이야. 근데 지인이한테도 약점이 있는데 그게 그 약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 남들 다 아는 얘기인데 나만 모르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 알겠습니까? 그런 거 좀 줄여주면 훨씬 더 지금보다 니들도 이 습관 좀 들여놔봐. 어? 귀찮죠, 그쵸? 이거 귀찮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쵸? 그냥 귀찮아서 어떻게 해? 저도 학교 다닐 때 PD 반이었는데. 근데 선생님은 항상 한 색깔로만 피기했어. 막 형광펜 이런 거 절대 안 썼어요. 귀찮게 왜 그걸 해? 한 색깔로 다 하지. 여보, 여학생들 보면 막 요거는 막 노란색, 요거는 막 초록색, 뭐. 요거 볼펜으로 써야지, 막. 정신 살아와서 이 머릿속에 들어갑니까? 모르겠어요, 뭐. 그게 나쁘다고는 얘기는 못 하겠는데. 뭐, 아니면 뭐 바로바로 바꿔 쓸 수 있는 뭐 삼색 볼펜을 쓰면 또 굵어서 그쵸. 필기감이 안 좋죠. 삼색 볼펜은 굵잖아.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필기 좀 하세요. 지발 좀. 뭐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을 동시에 다 자극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세 가지는 동시에 하라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 소리로 말하는 거, 그걸 듣는 거. 이거 필기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How are you? How are you? 그러니까 너 어땠었니라고 묻는 거예요. 너 어땠었니? How are you? 그랬더니 I was sick. 아팠었어요. You were busy. 너 바빴다. 너 바빴었니는 were you busy? 너 바쁘지 않았다. You weren't busy.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동사는 동사의 원형에 뭐가 들어가는 거다. 지금까지는 동사 원형 속에 do 또는 does가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제는 do does가 아니고 do의 3단 변신이 뭐니까 do, did, done이니까 동사 원형 속에 did가 들어가서 일어나는 변화가 규칙적인 경우도 있고 불규칙적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가 야구를 한다는 뭐였는데 he plays baseball. 이 속엔 does가 들어있었는데 과거 얘기하려니까 이 속에 does가 나오고 did가 들어가니까 he played baseball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he played 뭐 이런 뭐 시덥잖은 문제도 나옵니다. he played baseball tomorrow 해놓고 뭐 맞냐 틀렸냐 당연히 틀렸죠. 그렇죠? 예, 이런 거 보면 안 된다. 됐습니까?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제가 왔을 때 특히 when, where, how, why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의 경우 when에 대한 대답의 경우 이 when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쪽에 점이 찍히느냐 여기에 점이 찍히느냐를 꼭 봐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죠. 여기가 과거. tomorrow는 여기 찍는데 played하고 어울리겠니? 안 어울리겠다. 됐습니까? 이런 것도 과거 시제에서 조심해야 될 거 뭐에 대한 대답 조심해라. when에 대한 대답이 함께 쓰였을 때 그 녀석이 어울리는지 조심해야 된다. 됐습니까? 네. when에 대한 대답과 동사의 형태가 어울리는지 조심해야 된다. take a pizza. Take a pizza every weekend. 될까요? Take a pizza every weekend.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자, 이게 만약에 일단 억지로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뭐 틀린 문장이지만 해석해보면 그들이 주말마다 피자 먹었단 얘기죠. 그쵸? 이거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팩트죠, 팩트. 그쵸? 이건 현재 시제랑 어울리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진행형 시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나타나요? 진행형 시제를 그림으로 그리면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죠. 현재 진행형. 이렇게 표현되는 건 뭐? 과거 진행이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건 미래 진행형이겠죠. 제대로 신경 쓰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표현은 뭐 일단 진행형 시제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해시키려고 초등학교 수업할 때 계속해서 뭐 했냐? 모든 무슨 시에는 뭘 붙일 수 있는데 ing 붙일 수 있는데 그렇죠. 뭐 run에다가 ing 붙이면 running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아이고 머뭇거리는 뭐가 지나갔냐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뭐가 지나갔냐 이러고 뭐 집중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물론 얘가 무슨 뜻도 되고 달리는 것도 되지만 그렇죠. 달리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달리는 중이다 하려면 뭐랑 같이 쓴다. 그래서 진행형의 형태는 be 플러스 동사의 ing형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be doing의 형태를 쓴다. be doing의 형태를 쓴다. 그래서 진행형 시제는 계속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며 이렇게 쓴다. I am reading a book. What are you doing? I am reading a book. What were you doing at 7 PM?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난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었어.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너는 몇 시에 7시에 무엇을 하는 중이었니? 라고 묻겠죠. 그리고 무엇을 what 너는 하는 중이었니? Were you doing 7시에 at 7 PM? I was reading. 과거 진행형은 묻고 과거 진행형으로 대답한다. 자, 그리고 이 책에 지금 부족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학교 여러분들 학교 수업 열심히 받고 있죠? 그쵸?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이거 다 배운 거니까 다 배웠죠 학교에서. 그쵸? 그럼 분명히 뭘 배웠을 거냐 하면 오케이 이거 틀렸다고 배웠죠? 안 배웠나요? 배운지 안 배운지 모르겠나요? 안 배웠어. 확실합니까? 오케이. 자, 무슨 얘기하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얘기한 거야. 나 너를 알고 있는 중이다 하고 싶었는데 이건 안 된대. 왜 안 되느냐? 둘 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 설명한 게 이 책에 없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뭐에 대한 얘기냐? 진행형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이걸 알아둬야 되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진행형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것도 알아둬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설명,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다뤄야 될 게 많은데, 여기 없기 때문에 선생님 따로 필기를 해드릴 수 밖에 없는데요. 제목은, 뭐 이렇게 정할게요. 진행형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스위치 있죠? 전등 스위치. 그렇죠? 내가 할 수 있을 건데 니들한테 할 수 없나? 내가 수업하다가 교실 들어와 갖고 기억납니까? 네. 스위치는 뭐 아니에요? 뭐밖에 없어요? 온 아니면 오프밖에 없죠. 그쵸? 터짐 아니면 꺼짐. 그러면서 뭔 얘기를 했느냐? 뭐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어쩌고저쩌고도 되고 어쩌고저쩌고도 되는데 어쩌고저쩌고는 안 돼. 막 이랬어. 서점에 가서. 야, 친구가 전화 왔어. 내가 서점에서 이제 책을 하나 사고 있는데. 야 친구가 야 너 뭐하고 있어? 나 책 사고 있는 중인데 말 됩니까? 그쵸? 책 사고 있는 중인데 내가 중고나라에다가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팔 야 너 네 책 올라왔는 거 봤는데 야 책 뭐야? 팔고 있는 중인데? 팔고 있는 중일 수도 있죠? 그쵸? 걷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그쵸? 막고 있는 중일 수 때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그쵸? 울고 있는 중일 수도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가지다. 라는 표현에서 가지다.
가진다.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 책을 가지고 있는 중이다. 자, 책을 하나 읽어.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책을 들고 있는 거죠. 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지인 책이야? 그럼 네가 이 책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야? 네가 이 책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 책인데? 내 건데? 야, 한 500원만 줘봐. 네? 500원만 줘봐. 없어? 500원만 줘봐. 없어? 뭐 없어? 500원 줬다 치자. 그래서 딱 뭐 해? 그래서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야, 네? 내 500원 줬다니까 나한테? 내 500원 팔았다니까? 네. 그니까? 그러면 지민 해지 뭐 아까는 내가 이제 갖고 있었어. 내가 얘한테 돈을 받는 순간 마치 스위치가 왔다 갔다 하듯이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얘한테 파는 순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가지다라는 뜻은 네 거야 이거? 내 건데. 됐습니까? 누가 갖고 있는 거야? 네. 내가 갖고 있는 거야. 그렇죠? 아, 그래. 나 친구한테 얘기했어? 왜 웃어? 왜 웃어? 너도 친구네? 아니야. 혹시 뭐 밤에 자기 전에 막 이 냄새 때문에 막 괴로워하면서 자고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얼마나 웃는다.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지민이 또 몰라요. 이 냄새 친구라고. 무슨 말? 선생님 소리 많이 마신다는 얘기. 알코올이잖아. 그니까 얘들 이제 한 박자씩 눕는다니까. 어? 한 박자씩 눕는다고. 이걸 하면 재수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오케이. 좀 이따 친근해질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뭐 알았습니까? 좀 이따가 아니고 뭐 알았다. 자, 그래서 지금 내 거면 내 거고, 네 거면 네 건 거지.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이거 분명히 내가 가서 샀겠죠. 그쵸? 내가 이거 사는 순간 나는 이게 내 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뭔가 자, 그 저기에 내가 돈 내기 전까지 이거 내 거다 이거 들고 가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철컹철컹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가지다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이 자, 나는 그 책을 가지고 있는 중이다. 이 표현은 영어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왜 영어로 쓰면 뭐 이렇게 억지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뭐 I am having 그리고 having a book. 근데 이런 표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어디 갔지? 됐습니까? 자, 이런 표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다라는 말을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영영풀이 선생님이 하죠. 그렇죠? 그러면 know라는 동사가 있어. know라는 동사를 영영풀이 하면 뭐냐? 이렇게 될거죠. Have some information about something. 그럼 have, 뭐 갖고 있죠? 뭘 갖고 있어요? 정보를 갖고 있죠? 뭐에 대한? 뭔가에 대한. 뭔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그쵸? 그 뜻이 알다죠. 그렇기 때문에 I am knowing her.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알다라는 녀석, 내가 뭐 어떤 사람은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알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우리 알아가고 서로 알아가고 있는 사이예요. 얘네들이 그러잖아. 없단 말이야 영화에. 그렇습니까? 그런 표현 없다고.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너 미군 적군 알아 몰라? 미군 적군 알아 몰라? 미군 할 줄 알아? 모르지. 그래서 미군 적군 공부하고 있는 중일 수 있어? 공부하는 중일 수 없어? 그렇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일 수 있는데, 그렇죠. 알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왜 만화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 그 아까 전에 내가 불 켜듯이 만화 같은 거 보면 불 딱 들어오는 거. 그때가 뭐 하는 거야? 불이 켜지는 순간이야. 알게 됐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고. 공부하는 중일 수도 있고, 배우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가르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
하지만 알고 있는 중은 없어.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진행형으로 지금 안 되는 걸 얘기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못 안 된다. I am knowing it. 이런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I know it.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진행형 안 되는 거 뭐가 있느냐? 믿다. 그렇죠? 그럼 믿다는 believe인데, 예, 영형 풀이해볼까? have trust on something or somebody 말고. 그래서 신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신뢰를 갖고 있다. 뭔가에 대한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믿고 있는 중일 수 있어? 없단 말이야.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나 너 믿어. 아, 난 쟤는 안 믿어. 난 믿고 있는 중이야. 나 예수님 믿고 있는 중이야. 이런 거 없단 말이야. 믿으면 믿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마치 스위치에 온오프밖에 없는 동사들이 있어. 그러니까 I am believing you 이런 거 없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I am believing her 이런 거 없어요. 뭐가 빠졌네? B-E-L-I.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믿다도 안 되면 또 뭐도 안 되느냐? 얘도 안 되겠네. 그렇죠? 이해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영어로는 뭐죠? understand죠. 그렇죠? 그러면 이해한다는 얘기는 뭐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됐다 이 말이냐. 알다라고 거의 비슷한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난 널 이해하고 있어. I am understanding you 이런 거 없어. 알겠습니까? 이해하면 이해하는 거고 아 모르겠으면 모르겠는 거지. I am understanding you 이런 거 없어요. 알겠습니까? I am 이런 것도 또 없는 표현입니다. 아이고, 없는 표현 X 표시 안 해놨는 게. 이런 것도 없고, 오빠 믿지? 뭐 이런 거 없어. 됐습니까? 그 다음, 뭐도 없느냐? 이거 한번 표현해볼까? 나는 그녀가 친절하다라는 것. 완전한 문장이네. 나는 그녀가 친절하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말은 나는 그녀가 어떻다고? 어떻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친절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난 그녀가 친절하다고 생각해 라는 얘기는 나의 의견이 그녀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다? 친절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가 안 되느냐? I am thinking she is kind는 안 되는 말이야. I think she is kind. 이것만 되는 말이야. I am thinking 안 된대. 됐습니까? 그래서 I am thinking 이런 거는 안 된대요. 이렇게 표현해야 된대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조용히 좀 해봐. 나 생각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하고 똑같냐? 뭐하냐? 더럽게 안 치지네. 이 말이죠.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be quiet. I am thinking. 됐단 말. 근데 선생님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기에 있는 이 think하고 여기에 있는 이 think는 같은 뜻이다 다른 뜻이다?
다른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지 마라. 아, think는 무조건 진행형이 안 돼가 아니고요. think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think가 진행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조용히 해, 나 생각 중이잖아. 이건 난 생각 중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 영화가 재밌다고 생각해. 나는 그 영화가 재밌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일 때 진행형이 안 된다. 그냥 재밌다는 의견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고, 아 재미없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지. 재미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중일까? 없단 말이야 이런 거. 알겠습니까? 아, 생각 중이야. 조용히 해요.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think가 진행형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무슨 뜻이니까 얘는 되고 무슨 뜻이니까 안 되는 거야. 뜻을 들여다봤어. 그 뜻을 들여 알다. 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알아. 그럼 알면 아는 거고 모르는 거지. 알고 있는 중일 수 없단 말이야 그건. 관계대명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고 있는 중일 수 없단 말이야 그런 뜻일 때. 조용히 해, 닥쳐 이 자식아. 나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생각하고 있던 내 뇌를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넌 왜 떠들고 있냐 이 말이야. 생각하고 있는 중일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이구 이것도 돼요? 뭐 예를 들어 이거 I am 재밌는. 자 될까 안 될까? 대주 그쵸? 왜 돼요 이거? 이건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이거? 그렇죠. 이건 eating이잖아. 자, 그러니까 have가 안 된다가 아니에요. have가 진행형이 안 된다가 아니고 have가 가지고 있다라는 뜻일 때는 안 되고 먹다라는 뜻일 때는 된다고. 난 저녁 먹고 있어. I am having dinn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될까요? 안 될까요? I am having a good time at the party. 돼죠?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여기서 여기까지겠네? I am 이로 시작하겠네? 난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야. 되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m having a good time. 자, 그래서 have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have가 뭐를 소유하다라는 뜻일 때는 지꺼면 지꺼고 말면 말지. 소유하고 있는 중일 수 없어. 들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가방에 넣고 다닐 수도 있고 운반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고. 하지만 뭘 먹고 있는 중일 수도 얼마든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죠. 얼마든지. 됐습니까? 뭐를 겪고 있어. 난 힘든 시간 보내고 있어. 됐습니까? 얼마든지 뭔가를 경험하고, 뭔가 해부했듯이 가지다도 있고 먹다도 되고 경험하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야. 겪다. 어떤 시간을 보내다. 어떤 시간 보내고 있는 중일 수 있단 말이야. 먹고 있는 중일 수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뭐 해부는 뭐 진행형이 안 돼.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뜻이니까 진행형이 되고 무슨 뜻이니까 진행형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뜻을 잘 뜯어봤더니 뭔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네? 뭐 어떻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얘기네? 그럴 때는 진행형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게 중1에서 제일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중1이 시험을 안 치기 때문에 이거 대충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걸 이해 못하고 있으면 나중에 되게 어렵게 다가와요. 갑자기. 알겠습니까? 어떤 것이 진행형이 되고 어떤 것이 안 된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서설이 길었죠 앞에서.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 책에는 어떤 게 진행형으로 안 되는지가 없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건 근데 여러분들 2과에서 진행형을 하죠. 2과를 좀 해야 되겠다. 자 후루룩 지나갑니다. 그래서 포커스 21. 비동사의 과거형. am, is는 was다. are는 were다. I was busy yesterday. yesterday. 뭐 시간이 이렇게. 그렇죠. 어제니까 당연히 왼쪽에 점 찍힌다. 오른쪽에 점 찍힌다. 왼쪽에 점 찍히죠. yesterday, yesterday. 그래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 부사가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랬더라? 뭐에 대한. 그렇죠. when, where, how, why. 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들 쭉 모아놨죠. 그래서 뭐 어제 당연히 알 거고요. 그 다음에 then의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then은 뭐라 뭐 무슨 뜻일 때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라 하겠어요. 어이구 at the time 여기 있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란 말이죠. 뭐 이외에도 after 대신에 after 대신에 if 써도 있지만 그 뜻 말고요. 만약 그렇다면도 말고 그 다음에 말고 그 당시에란 뜻일 때 then if 부사구란 말이에요. 시간의 부사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거 써서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주세요. 10년 전에가 뭐죠? 10년 전에 3일 전에 이렇게 어거를 쓸 줄 모르시는군요. 3일 전에 어거만 이렇게 외울 게 아니고 어거를 쓰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3일 전에는 3 days ago 이렇습니다. 3 days ago 3일 전에 우리말이랑 선수 웬일로 똑같네요. 보통 이런 게 앞에 먼저 오지 않는가요? 3일 동안 3 days for야 for 3 days야 앞에 오네. 3일 전에는 3 days ago, 5 minutes ago, 10 years ago. 됐습니까? Yesterday의 연명풀이가 뭘까요? 1 day ago. 하루 전에잖아. 원래는 뭐 the day before yesterday, 아니 today지만 일단 어거를 설명하려고. 그럼 last week, 지난주에, at that time, 그 당시에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여기 어거를 쓸 줄 모르니까 이거부터 일단 익히세요. 어떻게 쓰는지. 3 days ago. 3일 동안은 뭐였더라? for 3 days. 됐습니까? 자, 그래서 be 동사의 과거형의 추격형은 was와 were는 주저 쓰지 못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건 없다라는 거. 추격형 없는 게 오히려 머리가 편하겠다. 다음에 이 그레이드가 뜻이 많은데 그레이드의 다양한 뜻 한 두 가지 정도만 아니 세 가지 정도만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뜻이 뭔지. 그걸이 다른 이탈리아에서 왜 의미했다. 아이들의 무게를 무서워했다. 뭐뭐를 무서워하다라는 수고 꼭 외워야 되겠죠. 뭐뭐를 무서워하다.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어디어디에 지각하다. 뭐뭐를 잘하다. 뭐뭐에 이롭다. 그쵸? 누구누구한테 화내다. 하면 머리에 막 떠올라야 되죠. 누구누구한테 화내다. 이거 세 단어로 돼 있는 거. 오케이. 어제는 흥미진진한 날이었다. 많은 아름다운 새들이 나무 위에 있었다. 그 영화는 지루했다. 어려운 거 없네. 그들은 작년에 초등학생이었다. 초등학생이 뭔지는 알죠? 저 엘리멘터리 뒤에 두 단어를 더 써야지 초등학생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초등학교 학생 이렇게 해야지 초등학생이 되니까 초등학교 학생. 오케이, you got it.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8분 남았는데 오늘 보강이 좀 있었어. 뭐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거 같네.